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작물들이 좀 부쩍부쩍 자라고 있습니까?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죠? 이러면 이제 가을 작물들은 제때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부쩍부쩍 자랄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참 추비나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여념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주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추비를 한다고 할 때 그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의 사용률이나 활용률,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방법이지만 이유는 잘 모르셨을 그런 방법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홈이 한 가지만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 당장이라도 밭에 가셔서 다 모든 밭에 모든 작물에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밭은요, 지금 제가 돌산갓을 파종해 놓은 밭입니다. 아직 싹들이 어리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어린 싹일 때 혹은 이거보다 좀 더 자라서 소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미 자라있는 경우 언제든 상관없고요. 또 어떤 작물이든 상관없고 비닐 멀칭을 하셨건 안 하셨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다만 비닐 멀칭을 한 경우에는 제가 따로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를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호미를 이용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좀 뭔가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차이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고를 타놨고 여기는 지금 아직 고를 타지 않았어요. 이 고를 탄 것도 뭐 별건 아닙니다. 호미를 가지고 그냥 이 줄뿌림에 놓은 이 밭 사이를 이렇게 한번 긁어준 것 뿐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쪽과 이쪽은 지금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선 첫 번째요,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준다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물을 언제 줬나 싶게 물이 바로 흡수가 되죠. 그런데 이쪽을 한번 줘볼까요? 어떻습니까? 옆으로 막 흘러내립니다. 이쪽 가장자리 주면요, 뭐 가장자리로 다 흘러내려요.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의 위치의 차이예요. 지금 여기에 물을 줬을 때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싹들의 뿌리 가까운 곳에 물이 흡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물을 줬을 때는 일단 흡수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작물의 뿌리의 윗부분에서부터 물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효율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지표면에 머무르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증발되는 물의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게 되면 증발되는 물의 양이 거의 없어요. 곧바로 뿌리 쪽으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주셔도 훨씬 그 물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비를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름을 주시건 비료를 이용해서 추비를 하시건 간에 이 고를 이용해서 주시면 작물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또 흡수도 빨라요. 또 물을 주시게 되면 그것들이 더 흡수가 좋아지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양분의 흡수를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물의 흡수라든지 뭐 양분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비해서 좀 작은 효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바로 흙 속에 공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뿌리는요, 공기의 유입이 좋아야 잘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도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 뿌리가 많아져야 흙 속에 있는 물이나 양분을 많이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물의 활기가 달라져요.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땅에 사소한 긁어주기 한 번을 했을 뿐인데 성장의 차이가 하루 이틀 새로 확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물을 줄 뿌리만 그 밭에 이렇게 고를 타주고 나서 불과 2, 3일 만에요, 무의 이 크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공기의 원활한 유입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물을 줬을 때 그 물이 훨씬 잘 유입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땅 속에 있는 양분의 흡수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거름으로 넣으신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 공기가 잘 들어가고 물이 잘 들어가야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이루어져요. 미생물도 공기가 잘 들어가고 환경이 좋고 물이 많이 들어와야 훨씬 활발하게 이 땅속에 있는 양분들을 분해해서 무기질로 만들어서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칭을 해놓지 않은 밭이 있다, 그렇다면 호미한자로 들고 바로 당장이라도 이렇게 골만 타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어떤 추비를 하거나 뭐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하실 때 그 효과를 훨씬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칭을 해놓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곳은요 배추를 지금 심어놓은 곳입니다. 지금 이 배추가 대략 20일을 조금 넘어서 한 23-24일 정도 된 배추입니다. 지금 이제 결구를 시작해서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죠. 제가 이 배추밭에 무엇을 해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십니까?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이 바로 이 멀칭을 해놓은 경우에 호미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멀칭을 해놓지 않은 밭에서 호미로 고를 타서 그 고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양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배추를 심어 놓으신 경우에 여기에 호미의 이 손잡이 부분 있죠? 이 호미의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구멍을 쿡쿡 찔러 주십시오. 깊이는요, 호미의 이 손잡이 깊이 정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거름을 추비를 하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1차 추비만 이제 이 사이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차 추비는 이제 이 고랑의 끝부분에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차 추비를 하고 나면 저 구멍을 이제 뭘로 활용할 것이냐, 물을 줄 때도 활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 구멍은 이제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훨씬 공기에 접촉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물의 유입이 좋아져요. 이 배추에 그럼 구멍을 어디에 뚫어줘야 되냐면, 저같이 지금 이렇게 두 줄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요, 사이사이, 배추의 사이사이에 다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줄 재배를 하신다, 그러면 배추의 사방에 네 개를 뚫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전 두 줄 재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포기 사이에 하나씩을 뚫어주니까 두 개가 뚫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기 사이사이에 하나씩, 기본적으로 뚫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외줄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두 개씩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포기를 둘러싸고 네 개의 구멍 정도가 뚫려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속에 공기를 유입시켜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배추가 훨씬 잘 자라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비료의 투입구, 물의 투입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공기의 투입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미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방법만으로도 훨씬 추비를 주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밭에 나가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밭에도 마찬가지예요. 멀칭을 해놓으신 경우라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무가 자랄수록 심을 때 여러분들이 뚫어놓으신 구멍은 막힙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뿌리 호흡이 안 좋아지니까 구멍을 사방에 이렇게 뚫어주셔서 무도 통기성을 좋게 하고 또 배추도 통기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멀칭을 안 해놓으신 경우라면 아까처럼 줄 사이에 고를 타주시거나 만약에 외줄 재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무도 구멍을 호미자루로 중간중간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며칠만이라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부쩍 자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을 농사 풍성하게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